주말 나들이 가기 너무 좋은 이곳은 행주산성입니다.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특별한 날 가기 좋은 끝장나는 분위기 맛집. 부모님 모시고 와도 좋고 데이트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일본에 가지 않아도 맛있게 일본식 덮밥을 먹을 수 있어요. 행주산성 가면 꼭 가봐야 할 맛집 행주만리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했어서 뷰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특별한 날 모시고 가면 칭찬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바라본 뷰도 멋지네요. 주차장이 있어 주차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게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새로 지어진 식당이라 엄청 깔끔하고 규모가 넓습니다. 테이블 간격도 널찍하고요. 특히 이곳은 시원하게 탁 트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한강뷰가 정말 멋진 곳이죠. 가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실 거예요. 이런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정말 힐링이겠죠? 아기 의자도 있어요. 저는 장어 덮밥과 사케동을 시켰습니다. 국내산 자포니카를 일본 나고야식 덮밥으로 표현했는데요. 반찬 구성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장어 뼈튀김 나오고요. 계란찜까지. 이건 사케동 연어 덮밥인데요. 생연어를 화이트 와인으로 숙성한 연어 덮밥이라고 합니다. 계란찜은 푸딩처럼 부드러워요. 음식이 정말 예쁩니다. 고급스럽게 삶이 올라가 있네요. 이 반찬 식감 정말 좋고 맛있어요. 특이하게 감태가 나오더라고요. 장어는 정말 부드럽고 쫀득합니다. 장어를 먹는 이곳만의 세 가지 방법. 4등분 한 다음 일단 장어 본연의 맛을 느껴보시고요. 진짜 쫀득하고 부드럽습니다. 감태에 싸서 와사비와 파와 곁들여 드세요. 세 번째는 볼에 널어 오차를 부어 드세요. 이거 진짜 별미입니다. 딱 보기에도 신선해 보이는 연어는 비리지 않고 정말 부드러워요. 소스도 취향껏 찍어 드시는데요. 이렇게 연어만 두 가지 소스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계란 노른자를 터뜨려서 비벼서 더욱 고소하게 드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후식, 이건 방울토마토인데요. 새콤달콤 자꾸 먹고 싶은 맛이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로 예약할 경우 이렇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달지 않고 너무 고급스러운 초콜릿이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나는 장어덮밥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그동안 내가 먹은 장어덮밥은 장어덮밥이 아니었나 봐. 행주산성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